삼성이 오늘 새벽 갤럭시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영어나 일본어 등 13개 언어를 알아듣고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인공지능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삼성이 새 전화기 S24 시리즈에서 앞세운 기능은 인공지능 통역입니다. AI가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13개 언어를 알아듣고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준다는 겁니다. Table for two, please. Mesa para dos, por favor. A nombre de quién? Under whose name? 전화 통화는 물론이고 해외 여행에서 들른 시장 같은 곳에서도 통역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사진이나 글 중간에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 부분 이름이 뭔지, 상품이면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바로 검색을 해줍니다. This is one of my YouTube shorts. We're gonna circle Feastables. And it pulls it up on Google without you having to leave the app. Yeah, is that crazy? 또 회의나 강의를 녹음하면 10명까지 말하는 사람 목소리를 구별해서 글로 풀어서 남겨주는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기본형인 S24와 S24 플러스는 가격이 작년 제품과 비슷하게 나왔고 가장 큰 S24 울트라는 1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삼성은 작년에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애플의 800만 대 정도 뒤져서 2위로 밀려난 걸로 분석됩니다. 뒤로는 중국 회사들이 거세게 쫓아오는 중이어서 이번 제품의 성공 여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갤럭시 S24는 이번 달 31일부터 실제로 판매가 시작됩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